네가 미래에서 왔다? 응. 여기 이 버튼을 눌렀더니 2008년으로 뚝 떨어졌다니까? 이게 2023년에서 가져온 내 시계라는 거잖아. 그치. 내 시계가 왜 갑자기 타임머신이 된 건데? 옛날에 네가 날 살린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널 살려야 한다는 신의 뜻인 것 같다고. 네가 죽고 나서 그런 힘이 생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.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. 그리고 내 시계를 왜 미래에 네가 갖고 있고? 경매로 샀어. 300만 원에. 어? 응? 내가 본데 이런 낡은 시계를 경매에 내놓고 그걸 누가 300이나 주고 써? 팬이었다고 했잖아. 무슨 팬? 너 이클립스라고 엄청 유명한 가수였어. 소나기 그 노래도 내가 그래서 아는. 그건 말할 수 없어. 왜? 시간이 멈추니까. 멈춰봐 그럼. 방금 멈췄었는데 넌 알 수 없지.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. 시간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? 그건 아니고 그 내가 하는 말 다 황당하고 안 믿기지. 어. 그럴 줄 알았어. 그래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거야. 그래, 그렇다 치자. 이번에 뭘 바꾸려고 왔는데? 네가 그랬잖아, 이번에 꼭 바꾼다고. 바꾸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. 안 바꿀 거란 말을 잘못했겠지, 취해서. 안 바꾼다고? 여기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미래, 또 누군가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르잖아. 이번이 마지막이거든. 돌아가면 다시 못 와.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. 그래서 나만 보면 그렇게 도망친 거야? 전에 내가 헷갈리게 해서 괜히 흔들어놔서 미안하다고 했었잖아. 그래서 이번엔 안 그러려고.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. 왜? 내가 또 네 맘 착각하고 고백이라도 할까 봐? 그것 때문이면 힘들게 짐 싸들고 도망갈 필요 없어. 나 휴학하고 미국 가. 뭐? 재활 다시 해보려고. 너 불편하지 않게 내가 떠나줄게. 그리고 마주쳐도 내가 먼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라. 아, 재활? 선재가 떠난다고? 와, 젊다 젊어. MT 때 그렇게 마셔놓고 며칠 만에 또 술이 들어가? 부지런히 마셔야지. 이러려고 고딩 때 죽어라 공부한 거 아니야? 짠!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때문에 당첨되지? 네, 여기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주문해주세요. 네. 현주야! 현주야, 자! 야! 야! 연락을 왜 자꾸 씹냐고. 집에 확 쳐들어갈까 보다. 그냥 가자. 어?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 나와. 어? 짜잔. 죄송한. 뭐야? 언제 자리 바꿨어? 저 자리 너무 더워서. 아, 덥다. 아이씨, 어떡해. 어떡해? 나 취했나? 내 볼 빨갛지? 취했으면 들어가든가. 그 정도는 아니고. 왜 저래? 써. 취했다면서 왜 마시냐? 아, 근데 현규는 왜 안 오는 거야? 저기 선재야. 어? 근데 너 곧 휴학하고 미국 가는 거 진짜야? 하, 소문이 벌써 났나 보네. 있잖아, 나도 교환학생 신청해서 너 따라갈까? 네가 날 왜 따라? 눈치 없게. 내가 너 좋아하잖아. 선재야, 우리 사귈래? 왜? 넌 나 싫어?
넌 내가 그렇게 싫냐? 나랑 마주치기도 싫어서 이러는 거냐고. 그러니까 자회전 내렸고 내가 우회전을 했는데 또 그러... 미안, 우리가 방해했지? 방해? 아 뭐가? 야, 딴 데 아 그래 딴 데 가. 너 어디서 뭔 소리 나지 않나? 아씨 뭐야 저 쓰레기 꽁 씨. 저거 치운다. 야 민솔 씨. 와 야 야 방금 민솔 맞지? 쟤 어떡하냐? 테이블 밑에서 너랑 다이랑 키스하는 거 딱 봤겠네. 키스라니? 아니야? 뭐냐? 그게 속눈썹 붙었길래. 재전이고 우회전이고 그렇게 보였어? 어, 각도가 딱. 아니면 완전 오해한 거네. 쟤 상처받고 우는 거 아니야? 야, 상처를 왜 받아. 임솔 나한테 관심도 없어. 에? 난 걔가 너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? 작년에 너 어깨 다쳤다는 소리에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면서 뛰어가길래. 오해다. 너만 그렇게 생각해. 내 촉이 맞다니까? 아니면 왜 테이블 밑에서 못 나오고 그러고 있었겠냐? 아마 지금 속으로 엄청 질투하고 있을걸? 질투? 내가 첫사랑이라더니! 아무나 잘만 만나는구만. 10년 넘게 못 잊기는 무슨. 아무 여자한테나 이 입술을 내주고 말이야. 어? 내주다니! 현주국에 들이대는 건 어떡하냐! 들이댄다고 받아주면 어쩌냐고. 어? 싫어요! 안 돼요! 그 말 못해? 좋으니까 받아줘놓고는. 미안. 너 맞지? 나 아니야. 오빠가 술 취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런 건데? 그거 말고 아까 술집에서 휴지통 쓰고 뛰어나간 사람. 너 아니야? 아닌데? 맞는데? 절대 아닌데? 혹시 봤어? 아니. 눈 꾹 감고 있어서 못 봤어. 키스하는 거 훔쳐보는 취미 없거든. 봤네. 아마 지금 속으로 엄청 질투하고 있을걸? 갈게. 기분이 어때? 어? 아무렇지도 않아? 뭐가? 화 안 나냐고. 내가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봐도. 내가 화낼 게 뭐 있어. 그럼 넌 내가 멀리 떠난다는데도 정말 괜찮아? 하루라도 더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만큼? 그래, 알았어.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. 시간 여행이고 뭐고 난 다 모르겠고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. 나한테는 과거의 너나 미래의 너나 다 똑같이 너니까. 근데 넌?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? 단 한순간도 없었어? 널 좋아할 자격이 없어. 응, 없어. 숨길 수 없는 그리움. 너를 그리다 지쳐 잠든 이 밤. 깊게 잠긴 그 목소리. 잊혀지지 않는 너의 흔적들. 잠시라도
멈출 수 있다면 그대로 널 안아줄 텐데 하루 종일 너를 그리워하다 우리의 언젠가 널 다시 만나게 되면 말하고 싶었어 나도 너 좋아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정말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었어 선재야